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리입니다. 대한민국 여름, 7월 하면 생각나는 것. 계곡? 바닷가? 아니죠.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보령TV에서는 22회 보령 머드 축제를 맞아 어떻게 하면 신나게 즐길 수 있을지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시민이 즐거운 거리 퍼레이드가 7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동대동 원형 로터리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보령 머드 축제를 축하하고 보령 시민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 저녁 7시 30분부터 동대동 원형 로터리에서는 개막 전야제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미스트로 통자, 안소미, 박구윤 등의 인기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 가족들과 손잡고 꼭 구경 오세요. 그러고 보니 보령 머드 축제 야간 행사도 화려한데요. 7월 20일 가수 인순이와 미스트로 지원이가 출연하는 개막식과 개막 공연, 7월 21일 머드 가요제, 7월 22일, 23일 머드 나잇 몹신, 7월 24일 세계 뷰티 경연대회, 7월 25일 머드 나잇 몹신, 7월 26일 머드와 EDM이 만난 머드 M, 7월 27일 NCT 드림, 러블리즈, 청아, SF9, 육중한 밴드, 김연자 등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인 MBC 쇼 음악 중심. 7월 28일 폐막식과 폐막 공연에는 가수 노라조, 미스트로 정미애 등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보령 머드 축제의 하이라이트. 네, 맞습니다. 머드 체험이죠. 더 넓게, 더 흥미진진하게 변신한 대천해수욕장 보령 머드축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짜릿한 현장이 펼쳐지는데요. 피부 미용에 좋다는 보령 머드를 듬뿍 발라보고 짜릿함도 즐거움도 비교 불가인 머드의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일상 탈출.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다면 보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보령TV 홈페이지와 보령 공식 SNS를 통해 보령 머드축제의 생생한 라이브 현장과 즐겁게 즐기는 영상 백서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보령TV와 함께 하시면 보령 머드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답니다.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보령 머드축제는 보령TV와 함께 하세요.